종락이 보내고 종락이가 3년 전 4년 전 9월 달에 가고 내 생각나고 신경 계속 쓰이니까 그래 이제 옆에서 언니들이 집에 있지 말고 자꾸 다녀야 된다면서 한번 해봐라고 권유를 하시더라고. 그래서 이제 어른들도 이제 모셔봤고 그러니까 어른들하고 내가 하겠나 싶은데 또 하니까 또 그 나름대로 또 재미가 있더라고. 청자 씨는 생활지원사로 일한다. 안녕하세요.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방문해 안전과 안부를 확인한다. 대단해요 날이. 어. 덥다. 더워. 식사는? 했어. 식사하시고. 아이고. 침대도 들어왔네. 들어왔어. 들어왔는데 전 침대 들러가 할아버지가 자꾸 꿈이 비싸 저녁마다. 이 할아버지 자리잖아. 응. 내 쪽으로 옮기지. 내 자리라고 내놓으라고 하는 모양이다. 그럼 어머니 자리로 가셔요. 하늘이 딸 그렇게 보고 싶대. 보고 싶을 때는 안 울었어. 그런데, 안 울었어. 그때 막 산에 가가 그렇게 울었다가. 아이고 참네. 보고 싶더라고. 아니 들어. 산이 오니까 나도 눈물 나잖아. 울어야 돼. 울 때는. 두삼 기르구나. 여자가 안 울었는데. 또 잘난 비빔 먹고. 물론 월급 받아 하는 일이지만 된장에 나물 해주니까 청자 씨는 고향 어르신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속 깊은 시간을 나눈다. 그래가지고 막 그래요. 좀 잘 잡 수고. 고마워요. 얼마나 좋은지. 청자 씨가 담당하는 어르신은 모두 15분. 하루에 서너 집을 방문한다. 오늘 둘이 오네. 네, 기억하세요. 한대 같이 그 저거 털라고. 이 더위에 일을 하러 나간다는 어르신. 아유 더워 안 돼. 겨우 말려서 선풍기 앞에 모셔왔다. 덥다 덥다. 네, 덥다. 에헤이. 에헤이 딱지 앉았는데. 어? 어디 걸렸어요? 목욕하는데요. 배수건 가져. 이래 물에 적셔가지고 이래 해가지고 막 뭐지? 힘이 너무 좋아서 그렇다. 뭔데? 요 다 걸래. 응? 요도 그렇고 요도 그렇고. 게다가 모기에 물린 자국도 빼곡하다. 약을 갖다 발라줘요. 빼나는 게 있어. 빼나는 게 있어. 필요한 물품을 챙겨드리는 것도 청자 씨의 일. 약이 없다, 약이. 김치. 다음에 올 때 이거 하나 사드릴게요. 아이고, 잘 안겨놨다, 감사. 친정 부모님을 일찍 여인 청자 씨는 동네 어른들이 부모님처럼 반갑고 푸근하다. 어머니 이거 하나 드셔요, 목마르다. 나 그냥 엄마한테 나고. 가요 어머니. 예 아저씨 응. 고맙다. 갈게요. 그래. 아이고 이거 이거. 들어가세요. 또 다음에 또 보지 뭐. 예 다음 주에 또 올게요. 예. 예. 잠시 후. 수고하셨습니다. 차 열을 좀 가가 내봐 스크린 좀 세차하려고 좋아. 퇴근하고 온 아내를 위해 용선 씨는 깔끔하게 세차부터 해준다. 할머니들 무사하시더라. 더워가지고 할머니들 고추 따로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나? 신신당부. 예, 할머니들 근데 아픈 분이 두 분이나 계시더라고. 왜 할머니들 왜 아픈 거? 한 분은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. 에헤이. 할머니들 아프면 안 되는데. 그러게 말이야. 뭐 윤리 됐네. 할머니들 많이 달랬어. 뿌잉 할머니 뿌잉 아프지 마세요. 오시는 분 달랬냐고 해. 뿌잉. 할머니. 같이 울었어. 어머 울었어 또? 어머 울보라. 여기저기 집에서도 울고 밖에 나가서도 울고.
안에서 사는 바가지 밖에서도 센다. 왜 굴고 댕기는데 엄마? 아니 자고 울잖아. 달래도 안 되고. 아 엄마 근데 오늘 예쁘네. So cute. 울지 마라 엄마. 알았어.